스콰이어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재씨와 함께 오늘 베이스 리뷰 진행해 볼 건데요. 오랜만이에요. 네, 스콰이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맥펜 1펜을 엄청 했었잖아요. 맞아요. 맥펜 1펜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대부분 지금 보면은 약간 맥펜 쪽이 되게 최근에 고득점을 많이 받았었던 심하게, 경향이 좀 있었죠. 심하게. 네, 뭐 9점에서 10점까지 막 정말 초고득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스콰이어가 또 아주 놀라운 가격대에 빈티지 모디파이드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성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돼요. 사실 스콰이어가 저희가 예전에 이제 가격대가 50만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막 맥펜의 좀 싼 모델들을 막 가격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이제 스콰이어를 사는 메리트가 우리가 뭐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그 시기에 이제 그 고객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는지 계속해서 조금 가격을 낮춰 잡는 그런 전략과 아예 뭐 어피니티 시리즈나 이렇게 좀 낮은 가격대 30-40만원대 출시되는 모델들을 꾸준히 어쨌든 부여잡고 가고 있어요. 자기네 브랜드가 살아남는 정체성이 뭔지를 인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스콰이어는 사실 결국에 가성비로 승부를 해야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가성비에 거의 뭐 극한까지 가 있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빈티지 모디파이드. 우리 스콰이어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라인 두 개 꼽는 게 클바 빈모죠. 클바 빈모, 클래식 5와 빈티지 모디파이드 시리즈인데,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 베이스예요. 네, 빈티지 모디파이드 제규어 베이스 스페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8cm, 무게는 4.00 딱 떨어지는 4kg입니다. 4kg 딱. 두께는 33+2mm, 12플랫 뒷둘레는 79mm. 바디는 좀 컴팩트하고 넥은 두툼한 느낌. 자, 바디 목재가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3톤 썬버스트랑 크림슨 레드 모델에는 베이스 우드가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썬버스트니까 베이스 우드겠죠. 베이스. 그리고 블랙 모델에만 아가티스 바디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에 따라서 다른 바디 목재가 사용이 된다는 거. 넥은 슬림 패스트 액션 CCA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머신은 네, 스탠다드 오픈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1.5인치 38.1mm고요. 지판은 로즈드가 올라가 있는데, 무늬가 무슨 약간 네, 뭐 약간 호피의 얼룩말 무늬 같은 되게 독특한 문양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되게 로즈우드라고 스펙표에 안 써있으면은 이거 로즈우드인가? 라고 딱 볼만한 굉장히 독특한 질감의 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 그리고 프렛은 20 미디엄 점버 프렛,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그리고 스플릿 코일 싱글 프리시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PJ의 두 가지 사운드를 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네, 투볼륨 그리고 부스터 마스터 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스탠다드 포세들 브릿지. 이게 그러니까 제규어라는 어떤 독특한 감성에다가 거기다가 PJ라는 아주 일반적인 범용성까지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본 톤 자체가 좋다면 얘는 점수가 낮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셋업이에요. 제규어인데 PJ다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진짜 이상하지 않고서 9점 밑으로 가기도 어려운 스펙이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부터 갑니다. 톤하고 부스터는 다 올리고요. 네, 이게 지금 저거예요? 프리시전? 네, 네. 이거. 네, 9점 밑으로 안 내려가겠네요. 이거 저희가 아까 체크를 해봤는데 와, 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되게 세요. 이거 출력을 세요. 줄인 거예요 지금. 자, 지금 픽업입니다. 재즈. 아. 좋네요. 힘도 좋고 재즈 티도 확실히 나고요. 네, 두 개 다입니다. 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출력이 이거를 꽤 줄여놨는데도. 네, 하이 되게 좋네요.
네, 사운드에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그 하이엔드급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해상도가 높다라는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기본에 충실하고 힘이 좋다라는 느낌에서는 정말 발군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요? 정말, 네. 네. 그러면 좀 사운드를 좀 메이킹 해가지고 그게 부스트인가요? 아, 그 부스트가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까 다 톤이 다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네, 그 부스트란 중간 정도로 놓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톤 체크를. 네, 그게 그 확실히 정도. 세니까 그 정도 놓고. 어, 이거 뭐 약간 이제 좀 정리정돈된 사운드까지도. 이러면 이제 일반적인 출력 같네요. 아니,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엔트리급으로 말도 안 되는 베이스감도 나왔네요. 아니 이거는 사실 499,000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건... 고득점이 나올 베이스인데 가격을 이렇게 쳐놓고 이거는 뭐 깔 게 없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올 건데 탑기 후보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여러분 지금 이벤트 가격이에요. 이거 이렇게 기본으로 출시가 되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엔트리 그냥 이거지. 와 장난 아니다. 자 이거. 그럼 묻혀서 심하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중간에 슬랩까지 잘 넣어서 들어봤고요. 좋아요. 야, 부스트를 얼만큼 넣느냐가 되게 좋은 톤 메이킹에서의 큰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게 핑거하고 만약에 볼륨 차이가 좀 있으면 네. 하다가 이제 슬랩이 좀 작으면 슬랩할 때 살짝 부스트 올려주고, 조금 올려서 네. 그래서 부스트를 무조건 여러분 100으로 넣고 쓰지 말고 한 7할 정도에다가 기본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부스터의 양을 조정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튀어나올 것인지를 만지면은 중간중간에 밸런스 메이커로서도 톤 메이커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승재씨 시청자 한 줄평 하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참여해 주셔서 네. 제가 즐겁게 잘 읽고 있습니다. 2444회 골드베이스 앰프 G15 BMK2 15W짜리 네. 자 거기서 일랑님 이 정도 해상도가 지원되는 앰프가 10만원이라는 경쟁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소리 같은 작은 앰프들은 볼륨을 높이기 힘든데 이건 충분해 보이는군요. 연습할 공간마다 하나씩 둬도 좋겠습니다. 한주평 연습 안 할 핑계가 사라지고 있다. 네, 연습 안 할 핑계가 사라지고 있다. 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연습 안 할 핑계가 자꾸 사라져야 돼요. 그런 앰프를 사면 이제 네, 모든 것은 결국엔 내 탓이 돼야 돼요. 연습을 안 하고 안 넣는 건 다 내 탓, 아무의 탓도 아닌 그런 상황 세팅해 놓으시고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승재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주평은 가격대를 뛰어넘은 슈퍼 가성비. 네, 슈퍼 가성비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규어 PJ잖아요, PJ가
푸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짐. 뭐 사운드가 정말 푸짐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스트를 100으로 놓고 쓰면은 정말 이 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푸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잘 톤 메이킹을 하실 때 부스트 버튼을 잘 쓰셔서 그 푸짐함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나왔지? 정말 가격이 장난 아니네요. 자, 좋아요. 점수 네. 몇 대면? 저 9.5입니다. 저는 10.0입니다. 네. 네, 이렇게 19.5가 나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기 때문에 뭐 가성비에서 깔 수 있는 포인트 가성 없다고 생각을 했고 49만 9천 원이다 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9.0을 드렸을 것 같아요. 원래 가격이었어도. 네. 원래 가격이었어도 충분히 괜찮은 가성비, 그리고 현재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선 말이 안 되는 가성비에 네, 제이디어 재즈베이스 스페셜 보셨고요. 부스트는 여러분들 무조건 100보다는 7, 8알에 놓고 항상 밸런스 메이킹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베이스 민모 제이디어 TJ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역시 스콰이어네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또 가성비라면 또 지지 않는 브랜드죠. 야마입니다. 야마. 야마의 BB 시리즈인데 BB434 와, 해서 궁금했는데 네, 이게 60만원대이기 때문에 와, 가성비에서 이제 중가 때 가성비에서 또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야마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